2014년도 그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달에 송년을 정리를 하면서 이용금이 196만 5,74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3월 달 회비가 76만 원이 됐고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보시면 돼가지고, 그 맛이 2만 원 가치고, 국비 가액이 5만 원. 연하사에 그 각각 10만 원씩 다 담으면서 결혼식할 때 그렇게 연하사 보호식금 10만 원 날 화음사에서 그 원래를 했습니다. 그때 회비 35만 원 수익 그 떡과 보호식금에서 14시를 살림 잘한다. 그 별로 크게 행사를 안 해가지고 회비가 아니 그리고 그리고 아니 잠시만 저 우리 저 사인 법사님부터 이제 그 말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법사단 법사회 뭐 법사단이면 어떻게 우리 친목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 법사단 예, 하지 말고 친목회인데 법사회 한 해 한 해 가물어서 뭐 우리가 불교 공부 뭡니까 뭐 참 여러 사람 뭐 참 보기 어려하기보다는 이제 참 아까 나이 뭐 어느 정도 하면 다 그만두고 내 정리할 텐데 진짜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나이거든. 누가 먼저 이게 빨리 정리를 잘하냐 그게 참 뭐 앞으로 살아가는데 보람이 있을 거고 하니까 참 하나하나 정리하는 마음으로 포교보다는 내 주위에 우리가 지금 인연 맺은 사람들끼리 잘 정돈해가지고 앞으로 잘 참 좋은 인연을 쭉 예,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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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들 회원님들 다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22년에도 좋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2년 한 해도 우리 보살님들 몸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꼬리를 감추는 이제 12월 달인데, 그런데 우리 대불단 법회를 이렇게 가지게 돼서, 모임을 가지게 돼서 상당히 그 의기양양하게 앞으로도 좀 더 친절히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14년 하루 보내는 마음에서 다시 다가오는 15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마음 정리를 하고 저는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금 이제 양법사님 말씀대로 주위에 사람 모두 내 있는 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평화롭게 내 마음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나는 이 소원인데 이게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택배를 하시고 새로운 한 해 맞이하실 바랍니다. 건강하신 그 모습을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2015년도 항상 건강하시면서 좋으신 말씀 많이 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화 동문입니다. 모두 다사다난하게 잘 보내시려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그 행복한 가정들 꾸시고 모두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기 아줌마 일단 가보세요. 내가 저거 하나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디 좀 다니지 군부대를 가든지 지금도 많이 컴퓨터를 가든지 뭐, 우리 그전에 양부대 댕기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지 좋아. 근데 노는 저가 가면 되잖아. 가져오고 가져오고 좋은 얘기야 그거. 그거 난 그거 하고 싶어. 양부를 다니다 안 가니까 무섭대. 그것도 형 뭐
시간 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맞을까? 이게 가족과 놀고 가족과 가고 나족과 놀고 가고 이게 머리가 멀면요 이 아침에 시간이다 끝나고 올 때는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아주 시달려요. 아 요즘은 길이 잘 나갖고 한 군데 가고 막 이렇게 길이 돼가지고 빨리 와. 무슨 겁니까? 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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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어봐요. 총무님은 지금 다 가고 그러니까 한 게 아니고 저 돌아가면서 지금 저기 헤일스님 보시면은 거기서 갑시다. 나오면 나오고 아, 이거 합시다. 아니, 9189이 아니고, 4567, 4567. 골라. 골라, 와야 돼. 아, 올라. 회의수님이, 계속 응할 때가 있는데, 376 하나에 4567이 이게 맞습니다. 붙여봐. 376 하나에. 010, 이거는 사모님 전화번호 아니죠? 그게 맞는 거나요? 네, 선생님 어디쯤 되세요? 아, 정각입니다. 정각입니다. 자, 회장님. 아니에요. 어디 쪽이세요? 지금 어디 쪽이세요? 막 건너가지고 하나은행에서 그 우측으로 딱 신한은행 아니 접시 하나만 그러면 작은 하나만 사람 대비를 많이 안 드셔보자 인숙기 저 주로사님은 두개 더가 많이 한 하고 지금 다 왔으니까 같이 한잔 해가지고 그냥 촬영하려고 같이 하시니까 다섯 앉으면 돼. 그쪽 다섯. 서기. 풀로 맛만 보고 시켜라 이거. 네, 선생님. 요건 유자고 두자. 아니 저 아니 요거 하나 더 올려 놨지. 아, 난 또.